어렵던 아무렇게 모의고사 있다 이제 내신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출마할 수도 있거든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도 이제 좀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4번을 먼저 볼까요? 자, 집합 A가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에 대해서 F합성 F가 F래요. 근데 F의 치역의 원소에 대해서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일반화해 버린 거죠.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인 함수 a에서 a로 가는 개수를 gn개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1이 되면 치역의 원소 1개가 되는 함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합성해서 똑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럴 때 G의 2네 G의 8을 구하라. 결국에는 우리는 2랑 8만을 구하면 되니까 1번 첫 번째 N이 2일 때부터 한번 해볼까요? 치역의 원소가 2개예요. 12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치역의 원소가 2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치역을 만약에 집합이라고 결정을 했을 때 치역을 우리가 y다라고 하면 이쪽에 y다, a에서 y로 가는다라고 했을 때요 y를 결정하는 개수는 12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12, c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요 문제가 잘 나오니까 2, 3, 4, 5 해서 12까지 있는데 여기에 y 치역만 쓰겠죠. 여기 a랑 b가 있다고 치고요. 여기 이제 x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치역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저 개수는 몇 개예요? 근데 이제 이거부터 해야 돼요. 저기에 F합성 F를 했을 때 F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어떤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떤 원소 ABD로 가야 되니까 F에다가 어떤 원소를 하나 집어넣을 때 뭐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F 네모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F 네모랑 네모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야지만 저게 합성이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본인은 본인한테 가야 돼요. 본인은 본인한테 가야 돼요. 그래야 합성이 되는 거죠. 근데 치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애, 그러니까 A는 A로 가야 되고 여기서 B는 B로 가야 되는 상황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줄게. 봐봐.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만약에 A라고 2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는 이두 개로 그냥 가시면 돼요. 어떻게든. 그 다음에 여기서 X를 놓고 그러면 1,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도 전부 이 나머지는 전부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치역이 여기니까. 얘도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 이 네모라는 원소는 치역에 있는 원소여야 된다라는 걸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어렵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은 그 나머지 원소들은 그냥 얘네 둘로 가는 방법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가짓수를 계산하는 거잖아. 저거 이렇게 되면 치역의 원소가 n개일 때 이거 함수에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 예를 들어서 3부터 12까지는 어떻게 고르면 돼요? 어차피 치역은 1, 2야. 결정이 돼 있잖아.
그럼 다 결정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애들은 뭐 하면 돼요? 2에 몇 제곱 하면 돼요? 3은 1 중에 2 중에 하나 가면 되고, 4도 1, 2 중에 하나 가면 되고, 5도 1, 2 중에 하나 가면 되고. 치역은 이미 1, 2 결정돼 있다니까. 왜냐면 얘가 1, 2 결정했잖아. 우리가 원래 이 치역 두 개다라는 걸 할 때는 전부 다 2, 1, 2로 해서 2에 12제곱을 한단 말이야. 10개구나. 계속 잡았구나. 원래는 미적분이 없다면 이렇게 푼단 말이야. 2에 12제곱하고 빼기 두 개를 빼잖아. 왜? 전부 다 1로 가는 거, 전부 다 2로 가는 거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해했죠? 언니. 근데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왜? 1, 2, 1로 가잖아. 그럼 1, 2는 이미 치역이라는 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여기 2에 있다 두 개 보는 거, 12, C2에다가 곱하기 2에 10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G에 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할 거야?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 이번에 이 8이야. 그럼 치역이 개수가 원소가 8개라는 얘기. 그러면 치역에 들어가는 8개를 골라야 되니까 똑같아. 12개 중에 8개를 골라야 돼. 근데 방금 내가 말했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 네모가 그 네모가 돼야 돼. 그 여덟 개 중 골라는 거잖아. 곱하기 이걸 하면 된다고 이제 나머지. 뭐 하면 된다고? 이게 뒤에 8이야. 뭘 하면 된다고? 아!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어? 생각해봐. 똑같이 또 해줄게. X가 이렇게 돼 있어. 1, 2, 10, 11, 12야.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X에서 내가 치역을 1부터 8까지 1, 2, 3, 4, 5, 6, 7, 8까지 이게 치역이라고 하자고. 근데 어차피 얘네는 여기서부터 8까지에서의 숫자들이 전부 다 지한테 갔잖아요. 지한테 다 지한테 걔한테 지한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유조건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얘네만 신경 쓰면 될 거 아니냐는 거지. 맞아? 그럼 얘는 몇 개로 갈 수 있어? 얘 8개 갈 수 있고, 얘도 8개 갈 수 있고, 얘도 8개 갈 수 있고, 얘도 8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8에 4종이 가고. 이해되셨나? 그럼 계산할 수 있어요. 저기 보면. 자, 이렇게. 그러면 G2분의 G8은 자, 12C2 곱하기 2의 10제곱이고요. 자, 여기는 12, 14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2의 몇 제곱이야? 12제곱이죠. 옆으로 2의 제곱 남기시고 여기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 조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렵죠?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참, 시험에도 축구하고 계시겠죠? 안 되겠군.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이해 안 되는 건 다시 물어봐 주세요. 가장 좋은 건 직접 그려보는 거야. 5번은요, 저거죠. 그 주머니. 여기가 주머니 A 1부터 5까지 자연도 하나씩 적힌 N장의 카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1과 2가 한 장씩 적힌 카드가 두 장 들어있는데, 주머니 A에서 이걸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확인한 숫자를 A, 주머니 B에서 이걸 한 장을 꺼내서 확인한 숫자를 B라고 할 때 A의 기점. 자, A라는 주머니 1부터 2 들어있고, B라는 주머니 1하고 2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온 숫자를 A, 여기서 나온 숫자를 B라고. 그러면 뭘 하겠다고? A의 B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A의 B제곱이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일 때 4의 배수가 아닐 확률, A가 4의 배수가 아닐 확률, 이거일 때
저기 n 때문에 어렵죠? 얘가 요 확률이 5분의 2가 되는 그런 얘는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자 생각을 한번 해봐. a의 b제곱이 4의 배수가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모든 조건 중에 무조건만 짜주면 되는 거죠. 조건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뭐야? 일단 A는 무조건 짝수여야 됩니다. 근데 이 짝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4의 배수가 아닌 짝수. 4의 배수인 짝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은 원하는 건 뭐야?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이 케이스를 계산하자는 얘기죠? 조건부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죠? 돼요? 좋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A가 4K 플러스 2예요. 문제는 여기 이제 N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N이 어떻게 떨어질 거냐라는 거기 때문에 N을 그냥 아예 결정할게요. N이 4K 플러스 2 떨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N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N이 2거든. 그다음 6, 10, 1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4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은 이게 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잠깐만요. 4의 배수가 아닐 때. 계좌라고 할 수가 없구나. 여기서 들어야 돼.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두고요. 여기 여기서 들어야 돼.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 일단 쉬운 것부터 하자. 만약에 N이 4K다. 그래서 N이 이제 4, 8, 12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끝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짝수는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 이게 끝났을 때 짝수는 2K가 나오고요. 4의 배수는 K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줄게. 만약에 N이 10이네. 그럼 여기에 짝수는 2, 4, 6, 8, 10, 12에서 6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4의 배수는 4, 8, 12에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되셨나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나왔을 때에서, 얘가 나왔을 때를 신경 써야 되니까, 결국엔, 여기를 4를 지웠다고 하면, 여기는 4의 배수가 아닌 짝수계는 K계, 4의 배수가 K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여기도 봐봐. N10이야. 내가 지금 4의 배수 끝나는 애를 찾아놨단 말이야. NC 예를 든 거야, 형님. 예를 들어서, 여기 NC10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짝수가 있는데, 그 중에 4의 배수는 6이라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K계 K가 있으니까, 4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B가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죠. 1이 나와도 되고, 2가 나와도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한번 가볼까요?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는 또 K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는 비가 아무거나 나도 4에서 되는 거고, 얘가 나왔을 때는 여기가 꼭 제곱이 나와야 4에서 되는 거고, 그거에 신경 쓰셔야 되는 이 포인트에서는. 우리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 1번 기역 A가 4의 배수였다. 일단 전체를 다 보여드릴까? 그러면은 4의 배수면 4K분의 K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B에서는 두 개 중에 두 개 다 뽑아내는 게 1이 되는 거죠. 4의 분의 1이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여기에 4K가 있어. 그러면 숫자는 어차피 N이 10이면 1부터 10까지 적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개 중에 4의 배수인 건 3개밖에 없으니까 4분의 1 되는 거죠. 근데 여기 B에서 가져온 횟수인데 2개 중에 아무거나 가져와도 상관없으니까 확률이 6이 된다. 별리가 없잖아. 봐봐. 니은. 그럼 A가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일 때도 4K분의 K하고 여기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여기 8분의 1이 되겠죠. 둘 다 안 되네요. 어떻게? 5분의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4K분의 그치, 저분은 제곱이 나가보니까 2분의 1.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잠깐만요. 그럼 얘네 둘 더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지. 얘네 둘 더해. 얘네 둘 더해서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하고 그 중에 8분의 1이 맞겠죠. 이렇게 구한다. 조건부 확률이니까 각자를 구하는 게 그거 얼마냐면 3분의 1이잖아.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어렵다. 그렇죠? N을 아까 4K 플러스 2면 S, K 마이너스 2로 할게요. 제가 K에다가 1을 넣으니까 요게 이제 이거예요. N이 2, 6, 아까 설명했다 10, 14 이렇게 나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N이 14예요. 그러면 여기가 1부터 14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 짝수는요 2, 4, 6, 8, 10, 12, 14. 역시 여기 요만큼의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있냐면 여기 요 보면 K가 얼마냐면 4예요. 이게 K가 4일 때잖아요. 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K 빼기 1이 되는 거죠. 요거의 반, 요거의 반입니다. 짝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짝수가 2K-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여기 3번 4, 8, 12 이거 하나 넣을게요. K-1개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럼 또 여기서도 4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K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돼요. 맞잖아. 이렇게 하나 둘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여기서도 기억. 만약에 A가 4의 개수예요. 그러면 4K-2분의 뭐예요? 2K-1. A가 4의 개수면 K-1 곱하기 1을 하면 됩니다. 여기 계산이 안 되죠? 주세요 일단. 이렇게. 그 다음에 D. A가 4의 배수가 아닌 짝수예요. 그러면 4K-2분의 뭐야? K.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왜요? B에서는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조건부 확률은 얘는 되게 더해. 그래서 까다롭게 되네. 둘이 더해서 이렇게요. 자, k-2분의 k-1 더하기 2에 자, k-2분의 k-2에 6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위바위보 아니죠, 보니까. 여기가 2에 자, k-2분의 k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하세요. 분모 문제는 k 4k-2 곱혀버려. 아, 2에 4k-2 곱혀버려. 여기는 2k-2 플러스 k분의 여기는 k가 되죠. 다시 계산하면 네. 3k-2분의 k인데 요게 5분의 2가 돼요. 5분의 2가 돼요. k가 2여도 안 되네. k를 두고 가야 돼. 대각선으로 여기로 봅시다. 그러면 6k-4는 6k. 따라서 k가 4네. k에다 4를 집어넣으면 n은 따라서 n은 14. 여기 딱 되네. 열어야 돼. 그런 다음에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얘가 중요해요. 들어보겠지. 괜히 홀수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홀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기 k-1이라고 했을 때 k를 쓰려야 되니까 이렇게 요정을 하면 여기는 짝수가 몇 개 있냐면요. 짝수가 홀에서 끝나고 홀명이니까 k-1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홀수는요, 여기가 14잖아요. 그쵸? 어차피 짝수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n이 14일 때가 됐으니까 n이 15면 됩니다. 이 안에 짝수액이 없으면 같잖아요. 개수는 얘랑 같으니까 이 상황입니다. 16은 안 돼요. 16이라는 짝수가 더 들어가잖아요.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6을 놓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n이 14하고 15가 왜냐면 거기 보면 모든 자연수 a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라는 건 하나는 아니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구했잖아요. 홀수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홀수를 하는 것보다는 얘가 14면 14까지의 짝수들 중에서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다 짝수에서만 하는 거니까 짝수에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숫자 하나 늘렸어요. 15잖아요. 홀수잖아요. 그럼 이 앞에 짝수에서 여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답이 똑같을 테니까 하나 늘려도 상관없다. 근데 하나 돌리는 건 안 되죠. 16이 들어가면 짝수에서 하나 들어가다니까 비율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 자, 여기 지웁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건 하나씩 정도 풀어봐야 여기 모의고사나 좀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6번으로 가죠. 이제 이런 거는 자주 나오잖아요. 6번 같은 경우는 꽤 자주 나오죠. 자, 정정식 A 절대가, B의 절대가, C의 절대가, D의 절대값을 했는데 6을 만들 수 있겠네요. 내 정수 ABCD의 순수자가 6일 하나 택했을 때, 내 정수 ABCD 중에 0인 것의 개수. A, B, C, D 중에 0의 개수를, 벌써 성형변수 나왔네요? 성형변수 X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건 내가 말로 풀어볼게요. 내가 뭐. 자, 2의 X를 P분의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우리가 이걸. 내가 까먹었겠지.
자, 일단 x는 뭐예요? 일단 x는 생각해봐.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까지 가는 거. 이건 괜찮아요. 성형변수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개는 만나보잖아. 전부 다 0이 만져라. 0, 0, 0, 0, 0, 0. 그러니까 x가 0이다라는 건 p의 x가 0인 거 한번 보여줄까요? x가 0인 거. 돼요? 일단은 저게 6이 된다라는 건 이거죠. 일단 이거부터 구할까? 6이 6이 되는 건요. 정수도 되는 거니까 다 h 6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1, 1, 2, 2를 했다고 쳐요. 이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꿀마 1 되고, 꿀마 1 되고, 꿀마 2 되고, 꿀마 2 되잖아요. 그렇죠. 저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돼요? 저렇게 되는 거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돼. 여기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첫 번째. 1번. 다 따로 구하셔야 돼요. 0이 없다. 즉, x가 0이다. 그럼 저게 다 정수니까 선생님이 방금 한 것처럼 4h6하고 곱하기.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이니까 이게 되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4h6이라고 하면 안 되죠? 4h 2로 가셔야 돼요. 0을 뺐으니까.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일단 계산 좀 이따 할게. 두 번째. 자, 0이 한 개.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네 개 중에 하나를 0 넣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3h로 가야죠. 만약에 얘가 0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3h, 3이 되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 되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개 중에 하나 고르고, 계산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0이 두 개. 그러면 x가 2란 얘기고,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거예요. 저기 4개 중에 6개 2개 0이야. 그러면 2h4가 될 거고요. 그 두 개는 꿀마로 들어가야 될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이거 되게 쉬워요. 0이 3개. 그럼 x가 3이니까 4개 중에 3개. 아니면 하나만 고르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어차피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밖에 안 될 때 0, 0, 6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여기다가 2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가 1일 거라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4번 뭐야? 뭘로 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합시다. 요게, 5, 10이네요. 10이네. 그쵸. 요게, 160. 이게 4 곱하기, 53이죠? 10에 8. 320. 그리고 여기가 6에다가 곱하기 이게 54죠? 5 곱하기 4 120이고요. 선생님 계산 틀려보세요. 4 곱하기 따라서 10. 이게 결정이 되겠죠.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이미 몇 제곱을 해? 하나만 곱해야지. 이상하네. 4 곱하기 2에서 8. 이상한 거 없냐고 물어봤는데, 이따가 4개 곱해. 그럼 4 더하면 얼마예요? 600, 608? 그럼 이렇게 풀면 되죠. 2x는, 이게 어렵네. 0 곱하기 608분의 160. 진짜 더럽다. 1 곱하기 그때의 확률 608분의 320. 2 곱하기 608분의 120. 그 다음에 3 곱하기
8분의 8. 이렇게 나오십니다. 변수 곱하기 확률이 평균이 됩니다. 더럽죠? 야, 너한테 너무 어려운 걸 줬니? 슬슬 지금 이런 걸 풀어도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자, 투데이의 12번 문제입니다. 데이트. 좀 시원시원하지 않아요?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읽고 가는 거 훅 넘어가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자, 공이 각각 5개씩 들어가는 3개 상자에 각각 1, 2, 3이 적혀있다. 상자 번호가 있다는 얘기죠. 상자에 들어있는 5개 공 중에서 상자에 적혀있는 숫자만큼 검은 공이, 나머지는 흰 공이 들어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이라고 적혀있는 데는 검은 공이 하나, 흰 공이 네 개. 2번이라고 적혀있는데 검은 공이 두 개 이렇게 적혀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1번 상자에서 2번 두 개 공을 꺼낼 때 검은 공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행 1을 한대요. 꺼낸 공을 임의로 한 개씩 두 번, 2번과 3번 상자에 넣은 후 2번 상자에서 공을 한 개 꺼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꺼낸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상자에서 3번 상자에 넣은 후 그 다음에 3번 상자에서 공을 꺼낸다. 최종적으로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때 1번 상자에서 꺼낸 공에 검은 공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이 조건부. 자, 1번 방에는 검은 공이 하나 있고 검은 거 1, 그 다음에 여기 쓸게요. 블랙 하나, 화이트 4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이제 2번 방에는 블랙 2개, 화이트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방에는 블랙 3개, 화이트가 2개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1번은, 1번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서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떤 걸 넣는지 모르잖아. 다시. 거기 봐봐. 실험 1. 검은, 꺼내서 검은 공에 임의로 한 개씩 두 개, 검은 공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상자에 한 번씩 넣은 후, 그 다음에 2번 상자에 공을 꺼내.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만약에 2번. 여기서 흰 공만 두 개 나왔다. 라고 하면, 여기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넣고, 이번엔 3번 공에서 한 개를 꺼내겠다는 얘기. 문제는 이해가 되셨나요? 최종적으로 꺼낸 공이 얘가 블랙이래. 이게 블랙. 얘도 블랙. 얘도 블랙이었을 때. 이 두 켜리 케이스에서. 근데 그 중에 여기 처음 나온 공이 흰 공이었을 때, 검은 공이었을 때 공이 없어야 되는 거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흰 공을 꺼냈어. 이걸 한번 해보자고. 자, 1번에. 여기 처음에 검은 공이랑 흰 공을 꺼냈어. 그럼 저게 뭐야?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꺼낼 건데 한 개 중에 하나 꺼내고 네 개 중에 하나를 꺼낼 거야. 근데 만약에 그 공에서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여기는 자 더할 거니까 여기서 1번. 1번은 여기다가 검은 공을 넣은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하고, 내가 기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억이야. 기억일 때가 이게 검은 공이 간 거야. 돼요? 이해했어? 그러면, 이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기억이면, 여기 이번 상황이, 블랙 3개와 화이트가 3개가 돼. 맞아? 근데 저기서 검은 공이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6분의 3이 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얘들아 이건 신경 써야 돼.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해야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요 기억을 할 때 여기다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6분의 3이 돼.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걸 할게. 니은. 니은은 뭐냐면 여기다가 검은 공이 들어가는 거야. 이 상황에서 1번 상황에서 1번 상황에서 여기다가 검은 공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아.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낼 건데 하나 중에 하나 꺼내고 네 개 중에 하나를 꺼낸 다음에 2분의 1까지 똑같은데 자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에 공의 케이스는 검은 공 두 개랑 흰 공이 네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확률이 6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이게 1번에서 공을 선택했을 때예요. 저희 2번으로 갈게요. 2번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다가 공을 넣었을 때, 여기다가 블랙을 넣었을 때가 아닌지. 여기는 끝났어. 여기는 둘 다 쉬운 것일 거야. 쉬운 것일 거야. 맞아? 2번 케이스에서는 자,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건데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를 건데 쉬운 것인 거 나왔습니까? 괜찮아요? 처음에 이상하게 흥분이 못 뽑았어. 그럼 일단 줬잖아. 이거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곱하기 1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뽑을 거야. 여기는 어떻게 된 상황이야? 블랙 3개와 흰 거 3개가 결정이 됐지. 흰 게 들어왔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얘랑 얘랑 얘 더하고 기억을 조금으로 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기억을 가시면 이게 답입니다. 조금 볼까요? 어렵지. 말이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금 대신에서도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풀어보셔야 자, 그 다음에 14번 거죠? 14번 또 지금, 아, 방금 지운 거라고 했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죠. 해보자고요. 자, 가에 또 나왔어요. A 절대값, B 절대값, C 절대값, D 절대값 그랬더니 8. 이렇게 나왔고요. 나의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해도 얘가 양수예요. 그리고 A, B, C, D가 양수예요. 그럼 전부 음수는 안 되네. 그리고 일단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1번. 두 개는 양수, 두 개는 음수. 대신 두 개의 양수의 합이 두 개의 음수보다 커야 돼요. 맞아요. 저 중에 0은 없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맞나요? 그럼 이제 저기에 8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8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뭐가 나올 수 있나요? 일단은 다 양수니까. 일단 저 케이스를 구합시다. 그럼 되겠네. 보세요. 각오하지 말고 되게 많거든요. 그냥 몇 개 안 되기도 해. 뭐 1, 2, 3, 1, 2, 3, 1, 2, 2, 3 이렇게 해서 하면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일단은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나중에 합시다. 이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죠. 여기에 A의 절대값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얘가 0보다 크죠? B의 절대값은 B. 0보다 크고요. C의 절대값은 대문자 C. 0보다 크고. D의 절대값을 D라고 해서 0보다 크죠. 그럼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인데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개수가 4H4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7C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두 번째, 정부 양수. 그럼 얘는 이거 그냥 갖다 써도 되죠? 그러면 35분. 양수면 양수 나오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저 케이스가 있잖아요. 여기 두 개의 양수, 두 개의 음수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요. 아, 근데 저것도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저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네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나? 잠시만요. 어둡네. 오늘 눈 먹는데? 표밭을 가야 된다고? 표밭을 가야 된다고? 4개 중에 2개를 골라. 4개 중에 2개를 골라. 4개 중에 2개를 골라요.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제가 양수다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고르는 방법은 했고요. 나도 계속해. 만약에 A랑 B는 양, C랑 D는 음수라고 하자고요. 저거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빼기 C 빼기 D가 8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저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일단 해보자.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똑같이 8이니까 둘이 더하면 A 더하기 B가 4 이렇게 되고요. C 더하기 D가 아니지. 이걸 모르는구만. 제가 양수다. 이렇게 이 더하면 A 더하기 B가 4보다 커야 되는 거지. 아씨, 어렵네. 안 되겠군요. 잠깐, 고민 좀 할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거든요. 어렵다. 이렇게 되더라도, 요 케이스라도, 이렇게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양수인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음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A 더하기 그 외에는 C 더하기 D가 양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가야겠다. 옛날에 유명했었던 방법. 무슨 얘기냐면 여기 케이스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요거 하나만 보고 있잖아. 근데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의 가질 수는 똑같아요. 반대니까. 숫자금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전체 가짓수에서 요거를 빼고 이거 나누면 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역이랑 있고 비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디귿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에서 이 디귿을 빼요. 그 다음에 이를 나눠요. 이게 다 케이스가 나와요. 야,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많이 어렵죠. 전체 케이스는요, 8만 되는 겁니다. 전체 케이스는 거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케이스는 이거랑 똑같겠지. 어차피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전체 케이스에서 요거와 요거, 요걸 뺄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걸어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C 빼기 D가 8일 거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0이 거죠. 이렇게 해서 빼기 돼요. 더하면 A 더하기 B가 4예요. 그리고 C 더하기 D가 마이너스 4예요. 이렇게 되면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2하고 2, 1하고 3, 3하고 1,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서로 크로스. 그러니까 아홉 가지가 있죠. 그럼 답이 이렇게 되는 거지. 와, 되게 어려운데?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35 빼기 9 26이니까 여기 13이 되겠죠. 근데 여기 다 C 있잖아. 6을 곱하세요. 이거밖에 없어. 0000은 안 될 거고 중간에 0이 들어가는 건 허락하지 않잖아요. 저 위에서 ABCD가 0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이 35 나옵니다. 3 곱하기, 6 곱하기. 그냥 여기 숫자를 두 개로 고르는 건 해야 되니까. 얼마냐? 뭐 아무튼 78이니까 더하시면 되겠지. 너무 어려운데? 6은 두 개로 고르는 방법. 두 개가 양수고 두 개가 고를 건데 A, B가 양수냐 무슨 고르는 거지? 네 개 문자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방법. 저 있어요. 자, 19번으로 갑시다. 안 되겠네요. 다 붙었는데.